오늘 김천 시립도서관에 강연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디앱을 통해서 시언남매맘님이 이런 장문의 고민을 저한테 남겨주셨는데 이분의 사연이 굉장히 뭐랄까 모범이 되는 사연이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40개월 아들, 13개월 딸 키우는 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독서 습관과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 책을 읽고 그리고 제 유튜브랑 블로그를 완전 정주행하시고 그리고 바로 실천을 하신 케이스예요. 망설임도 없이 그냥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바로 시작을 하셨던 특징이 있는 분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13년 동안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성적표 확인 안 해도 돼요. 성적표 확인 안 해도 되는 아이로 큰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이 쌓이다 보면 배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릿이 절로 생겨요. 라고 제가 말을 했대요. 아마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음악 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그 얘기를 또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새겨 들으셨어요. 새겨 들어서 집에서 바로 또 클래식 음악을 거실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틀어줬던 그런 분이네요. 얼마 전 지인이 아이들 6세 이전에 클래식을 많이 들려주면 절대 음감 생기고 좋아요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즉시 아 새벽떨림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클래식 환경을 만들고자 해서 쿠팡에서 클래식 CD 두 개를 사서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라방 같이 했던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의 소소한 클래식이라는 유튜브 채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다고 이분은 뭐 하나에 딱 꽂히면 정주행을 하시네요. 엄마병을 성공하시는 분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2년 전, 뭐 8년 전, 10년 전 글까지 다 정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엄마 자체가 그릿이 있고 뭐 하나 파고드는 과제 집착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병역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그런 엄마죠. 그래서 이제 김윤경 피아니스트의 채널도 지금 하나씩 정주행하고 있고 아이들과 연못, 공원, 산책 나갈 때 클래식 유튜브 연속해서 듣고 어디 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도착하셨어요? 아, 지금 뭐 잠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하고 예. 30분에 맞춰서 들어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3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아, 그래서 김민경 피아니스트의 소소한 클래식 채널 하나씩 정주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연못, 공원 산책 나갈 때 산에서 클래식 유튜브 연속해서 보시나 봐요. 또 헨리 바이올린도 찾아서 들으신다고 해요. 엄마표용어 자료는 많은데 클래식 듣기 혹은 아이 음악 교육에 관련된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어 흘려듣기처럼 클래식도 아무거나 뭔지 몰라도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곡을 무한반복해서 일정 시간 동안 듣는 것이 좋은 건지 새벽떨림은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클래식으로 아이를 깨웠다는 소리를 듣고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더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고 파고들어서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이제 클래식 환경이나 악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그런 물밑 작업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제가 처음에 클래식을 틀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3.1MHz를 틀어놨었어요. 왜냐면 저도 클래식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엔 유튜브도 없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클래식을 듣다가 아, 이곡 너무 좋다. 마음에 꽂히는 곡들을 만나곤 해요. 그러면 그 곡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 연주자건 아니면은 그 작곡가건 아니면 곡의 이름이건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CD를 샀죠. 저희 때는 CD 플레이어에 CD 넣고 듣는 그런 시절이라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요즘엔 너무 좋죠. 클래식 틀어주기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해도 지금 이제 김윤경 피아니스트의 소소한 클래식을 정주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특정 작곡가의 일생이나 아니면 특정 연주가의 그런 곡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내 취향을 딱 저격하는 그런 연주나 곡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곡을 검색해서 본격적으로 듣는 거죠. 내 마음을 저격했던 그 곡이 특정 연주자의 곡이라면 예를 들어 조성진 아니면은 뭐 폴리니 아니면 진머만 이런 피아니스트 특정 피아니스트라면 그 피아니스트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쫙 나와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그 특정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검색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흘려듣기 하듯이 듣다 보면 또 아, 이 곡이 뭐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곡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곡을 검색해서 이 곡을 연주한 다른 연주자들의 곡을 계속 비교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바로크 음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당에서 오랫동안 성가를 듣고 자라서 그리고리안 성가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또 그런
바로크 음악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하나 핸델 음악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검색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음악을 들을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듣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럼 처음에 아이들의 이제 기초를 배우기 때문에 뭐 하농이나 바이엘이나 뭐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 많잖아요. 바하, 인벤션부터 시작해서 뭐 브루크밀러, 그리고 또 이제 소나틴에 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슈베르트 곡을 치게 되고 소나타, 모차르트 소나타, 뭐 쇼팽 이렇게 정말 곡다운 곡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면 엄마는 아이가 연주하는 그 악기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작곡가의 곡을 파고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연주하는 곡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엄마가 듣는 클래식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듯이 일단 시작하면 고민할 사이도 없이 이거 듣다 보면 저게 듣고 싶고, 저거 듣다 보면 저게 연관 검색으로 나오고, 저걸 듣다 보면 또 이런 추천 영상이 뜨고, 그래서 절로 듣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 지금 하시는 대로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계속 클래식을 듣다 보면 나만의 길이, 나만의 루트가 착착착착 열리는 게 신기할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살면 살수록 느끼실 겁니다. 그 대중가요나 트로트이 줄 수 있는 기쁨이나 위로랑은 비교가 안 돼요.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를 좀 더 많은 엄마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오늘 강연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됐네요. 감사드리고.